헌법 제10조와 관련된 판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 제10조도 이렇게 조문은 이렇게 좀 간략하지만 관련된 판례들이 엄청 많아요. 자,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초기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자, 저기부터 보실게요. 자, 사람의 단계예요. 자, 초기 배아에서 배아, 태아.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럼 초기 배아하고 배아의 차이는, 자, 요거는 수정 후 착상 전, 여기는 이제 착상 후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이제 구별한지 표지가 뭐냐면, 배아 단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돼서, 그러니까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상 전, 착상 후 배아 단계는 생명권의 주체성이 인정되는데, 요 초기 배아 단계는 착상, 그러니까 착상하기 전 단계에서는 그 생명권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태아나 사람은 당연히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돼서 그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데, 초기 배아 단계에서는 생명권의 주체가 돼. 그런데 이거 구별돼야 될게 뭐니? 요 초기 배아 단계라도 요거를 보호해야 될 국가의 보호 의무는 인정된다는 거. 그러니까 초기 배아, 여긴 말할 것도 없이 보호 의무가,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고, 초기 배아에 대한, 그러니까 수정 후 착상 전 단계에서는 생명권의 주체는 되지 않지만 국가가 요 단계에서도 보호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요게 중요해요. 보시면 초기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요 단계에서도 국가는 보호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 모체에 착상된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모체에 착상되지 않은 현재의 자유공학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객체 연속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일반적인, 그래서 수정 후 착상 전 초기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점, 그래서 초기 배아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요게 가장 중요하고, 하지만 초기 배아라는 원시 생명체에 대해도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음,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초기 배아에서는. 그래서 초기 배아는 착상, 수정 후 착상 전 배아, 초기 배아. 그래서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국가 보호 의무는 인정된다. 이제 그 의미를 제가 김학성 헌법학 원론에서 이렇게 해설해 놨으니까 요거 자료에도 있어요. 초기 배아는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 인정할 수 없으나 초기 배아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요구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시험 형태고, 가장 어렵게 났을 때 이거예요.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요건 맞죠? 근데 국가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국가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로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는 요 시험장에는 요한 줄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아 생성자가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해 갖는 기본과 제한의 필요성. 배아 생성자는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데, 이거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 헌법상 일단 권리예요. 배아 생성자가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 그래서 배아 생성자는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일반적 인격권의 한 형태로서,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 갖는다. 근데 아까 국가의 법적 보호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인격권의 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배아의 배아도 그 국가에서 법적 보호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적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될 경우는 그 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기본권. 그래서 보호 의무를 왜 얘기했는가? 아, 그 제한 요 배아 생성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에 제한의 필요성이 들어가기 위해서 국가의 보호 의무가 나온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자녀 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이 자기결정권은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겠죠. 그래서 5년 동안의 보존기간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구역에 명백히 불합리한 기간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배아 생성자의 자기결정권 재물로 인한 불이익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자기결정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태아의 성별에 대해서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자, 헌법 불합치 결정 났어요. 이게 왜 그래요? 그 남아선호선상 때문에 그랬었죠. 근데 이제 임신이 굉장히 오래돼서 그 낙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기간이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는 알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겠네요. 이런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유로운 직업 수행을 제한한다. 그 다음에 장래 가족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서 보호되는데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의료인의 자유로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받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내용인 거고 제한받는 기본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했어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인부나 그 가족 다른 사람이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 추구권이랬어요? 아니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인격권의 일종이라는 거.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제한되는 기본권을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결론을 물은 게 아니라 제한되는 기본권을 물은 거예요. 접근을 받지 않을 권리, 와, 이거 행복추구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헌재가 일반적 그 인격권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 인격권에 엄청난 침해가 됐죠. 당연히 위헌인데 자, 우리 헌재가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그 부분은 대부분 인정돼요. 그 어떤 법률을 제정, 기본권 제한하는 어떤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목적은 당연히 그 인정될 경우 많지. 정당한 목적이 인정 거의가 인정되겠죠. 근데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거예요. 기자들의 청구인이 더군다나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수사자물 공개 촬영의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인정되기 어므로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 그래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했어요. 촬영 뭐예요? 초상권이죠. 보통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이런 게 있어요. 특히 헌재 판례에서 많이 문제되는 게 그 초상권, 명예권 이런 것들 많이 문제되죠. 그래서 초상권 이것과 관련된 건 그래서 인격권을 침해한다. 특히 이 판례에서 중요한 거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그 뒤쪽에도 하나 더 나오는데 뭐였어요? 혼인빙자 가늠죄. 그때 한번더 나와요. 목적의 전환세 인정되지 않은 거. 그 위헌성이 굉장히 크단 얘기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자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 인격권을 침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판례에서 적법 요건과 관련돼서 좀 중요해서 제가 좀 여기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공권력 행사성과 관련되는 건 이거, 양손에 수갑을 찬 조사반응을 촬영하는 건 뭐예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계면 훨씬 우월적 지위죠. 잡혀가면 이렇게 완전 위축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언론사에 공개되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자, 심판 대상에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일단 공권력 행사성과 관련돼서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 그 2차 시험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쓸수 있어야 되고, 시험에 그 출제하기 좋아요. 물어보기. 특히 자, 여기서 두 개가 있었어요. 보도자료 배포 행위하고 촬영 허용 부분. 보충성과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헌법소원 쪽에서 자세하게 할 건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그냥 한번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 보시면 돼요. 촬영 허용 부분은 자,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유의 이익이 없어 그 행정소송을 다투려고 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 구제 방법이 있다 보기 어려워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데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해서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거쳐 재정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거치지 않고 왔으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요건 각하했어요. 그래서 촬영 허용 부분에 대해서만 그 본안 판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권리보호 이익. 촬영 허용에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일단 이거를 뭐 이렇게 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내려도 뭐그 이미 종료됐는데 얼굴이 다 촬영돼서 나갔는데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은 소멸했죠. 그거 되돌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침해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분쟁의 해결이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기여하고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질 때는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 자, 요것도 자, 주관식 서술하는 분 이게 아주 쓸 일이 많죠. 그래서 반복될 위험 반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하여 질. 그 헌법적 그 해명이 중대 반질해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언론 이제 아까 그런 일은 반복될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는 반복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 인격권하고 국민의 알 권리 이제 이게 충돌하는 영역에서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하여 해명이 기준한 사항이라고 봐서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해서 들어간 거예요. 본안 판단으로. 자, 그래서 적법 요건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공권력 행사성과 관련 권력적 사실행위, 보충성과 관련돼서 촬영 허용 부분하고 보도자료 배포 행위 나뉘어서, 그 다음에 권리보호익과 관련돼서 반질해로 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차폐 시설이 불충분한 신체 부위가 다른 유치장 및 경찰관의 관찰될 수 있는 유치장 화장실 사용하는 게 노출이 되면 아, 이게 너무 심하죠. 그래서 그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 특히 노출되는 건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한 인격권에 대한 과한 침해가 된다고 봤어요. 그다음에 구치소의 과밀 수용 얘기. 특히 1인당 수용 면적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기본적 요구에 따라 생활적 어렵게 할 정도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가치를 침해. 이게 그 신용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제 거기면 이제 이 얘기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잘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시간 되면은 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도 굉장히 좋은데 아 이거는 진짜 압권이야 압권. 그러니까
그 시간 되시면은 나중에 시험 보시고 나서 꼭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일본의 현저한 협력 행위를 한 친일 반민족 행위 하나로 정의한 일제 강점화 반민족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자, 다시 한일 합병 공으로 자기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및 일본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그러니까 친일 했던 사람들을 그 반민족 행위로 정의한 요게 뭐 친일파다 이렇게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사자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그래서 사자의 경우에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판의 조사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 그러니까 사자에 대해 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 대해서 인격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친일파로 이렇게 되면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명예권. 그러니까 인격권에는 아까 뭐뭐 세 가지 뭐 성명권, 그다음에 초상권, 명예권. 근데 여기서 관계되는 건 인격권 중에서 명예권.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 평가에서는 사자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 인격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친일 반민족 정의에 그래서 인격권을 근데 아 친일 아 우리나라 진짜 친일파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요 책으로 강의한 그 스토리가 있는 한국 헌정사 강의가 있거든요. 그 뒤에 부분 거기 이제 친일파에 대해서 아주 제가 그 이렇게 거품 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헌정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왜곡돼 흘러갈 때 이제 이승만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들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이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한국의 기반이 강력한 김구라든지 여운형 선생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다 이제 그 친일파들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다 암살당하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팔로군에 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로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도 다 이제 죽죠. 남한에서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월북하면 그 김일성이 또다 숙청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좀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기반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기반이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친일파를 등용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친일청산이 안 되면서 굉장히 이제 나라가 어려워졌었죠. 그래서 이제 뭐 진보 정권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친일 임명 사전을 막 만들거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런 걸 이렇게 친일파 친일 뭐 세력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 정의하고 이런 게그 이제 인격을 침해한다고 할수 없다라고 이제 본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 판례인데 요 판례가 자 2차 대비 하시는 분들 중요하게 좀 보세요. 시험 내기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 개요부터 이렇게 쭉 볼게요. 자, 청구들 포함한 집회 참가자 120명이 애초 신고한 마지막 지점인 신문사를 지나, 그러니까 신고한 지점을 지나서 100m 정도 행진을 계속하자. 자,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저지하면 대치하다가 신고 범위를 일탈한 불법 행위임을 수차례 경고를 해요. 그 다음에 미신고 불법 집회를 이유로 종결을 요청했으나 주최가 거부하자 1차 해산 명령. 자, 경고. 종결하고 빨리 가라. 그래도 안 가니까 해산 명령. 그런데 신고 장소를 벗어나는 경찰의 경고 등 조치가 있을 무렵부터, 자, 이 경고 때부터는 뭐냐면 체증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이제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장면과 해산 절차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18시 15시경에 자진 해산에서 개별적으로 감원 이동하기 시작하자, 이제 자진 해산하자마자 이제 촬영을 중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때 경고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체증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불법 집회 이제 이런 거에서 이렇게
그 형사체에 묻기 위해서 이제 막 찍으니까 이 사진을 찍는 행위, 집회 참가 청구를 촬영한 행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서, 여기서 뭐가 왜 2차에 유력했냐면 제한되는 게, 그러니까 촬영을 막 하면 뭐예요? 일단 내 초상권, 그냥 찍힌 사진이 그 사람들 막 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찍기 때문에 내가 집회 참가하는 게 위축된다. 집회이자. 이게 딱 묻기 좋잖아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 찍힌 사진 가지고 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막 이렇게 뭐 수사 이렇게 참고.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특히 집회의 자유하고 사진 찍는 게 관련되는. 경찰 촬영의 일반적 인격권, 초상권, 그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등을 제한을 수반. 근데 주최자의 집시범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까 봤죠? 뭐 그 경고도 하고 종교선 요청하고 해산 명령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자, 촬영 행위는 집회 자유를 제한한다. 촬영 행위는 개인정보 결정권을 제한한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집회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자유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도 제한한다. 제일 중요한 건 집회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촬영한 행위가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 자유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볼 수 없다. 엄청 중요해요. 제한되는 기본권만 뽑아내면은 판례 결론만 알고 있으면은 채울 수 있어요. 시민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이건 보통 이제 법인이 되죠. 시청자에게 사과를 명령. 사과를 명령. 사과는 이렇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사과를 명하면 이건 이제 헌법에 위헌될 소지가 아주 커요. 그 다음에 법인도 인격권에 한는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제 비판하는 견해도 많은데 일단 현재는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사과를 명하게 되면은. 그래서 법인도 인격권의 한는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그냥 좀 사과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해야지. 사과를 명령. 사과는 우러나와야 되는지, 이게 어우 이렇게 사과를 강요하는 게 과하다. 그래서 태도 침해 원칙에 위배돼요. 그래서 사과를 강제, 인격권을 침해, 안 된다 침해. 하지만 방송사업자에게 의사에 반한 사과 행위를 강제하면 인격권을 침해하지만 양심의 자유 침해. 법인은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자,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엄청 중요해요. 언론사가 불공정한 보도하는 게 공직성 사과문 게재. 사과문 게재. 사과문 게재종은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나 형성하지 않냐 윤리적 도의적 판단 표준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그래서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공직선거법상의 사과문 게재 조항은 명령, 공고가 아닌 명령을 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 자, 사과문을 다시 정리.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양심의 자유 주체는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자발적이 아니라 권고가 아니라 사과를 명령하게 되면 인격권을 침해한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형사재판 키워드. 민사재판이 아니에요.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해 사복 착용을 불허함. 형사재판에 나가는데 머리를 짧게 깎은 상태에서 그 죄수복을 입고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 판사가 이렇게 검사는 이제 특히 판사가 이렇게 할 때 어떤 흉악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이게 그 선입견이 생길 우려가 크죠. 그래서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 초권을 침해한다. 자, 중요해요. 자, 기억을 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 공인행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제한되는 기본권, 그 다음에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자, 공인행으로. 자, 이것도 기본권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출제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왜냐? 민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민사재판. 민사재판에서 판단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죄수로 나가는 간에 민사재판은 제가 돈 받을 게 있냐 없냐, 그러면 그 뭐 예를 들어 차용증이라든지 어떤 증거 있어요? 뭐 계약서라든지 뭐 그런 거 좀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그 증거에서 그러니까 돈 줄 게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하는 거지. 그 얘가 죄수복 입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사재판에서 당사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정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형사재판하고 구별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게 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으면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권과 행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나오죠. 요소도 막 나오고. 그래서 민사재판에서는 수용죄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재판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대통령이 국군법 15조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명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예우를 할 수 있다. 근데 예우를 하기로 했는데 예우를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는 결정하는데 거기서 예우를 할 수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 일항에 따른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정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령을 정하지 않은 거는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그래서 침해한다. 포로법에서 구방자료금 예우 여부를 재량으로 하도록 한 거는 예우 여부지. 일단 예우가 있고 나서는 대통령은 이게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우 여부를 재량으로 한다는 의미지 대통령 재정을 재량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영을 재정하지 않았다면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등록 포로 등이 가중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해설해 놓은 거예요.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 그 N번방 사건을 보면 이 자식들 막 아우 그 진짜 나쁜 놈들인데 이놈들 그 빨리 이렇게 그 얘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 신상정보 대상자 얘는 유의해야 되잖아. 그 또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이렇게 막 변할 수 있고 뭐 염색을 한다거나 뭐 어디 뭐 문신을 한다거나 막 그러니까 그래서 1년마다 새로 사진을 제출하는 규정조항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외모라는 신상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변경되는 정보의 보관을 위한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는 방법에는 다른 대체 수단을 찾기 위해서 이 정도는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침해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 해야 돼요. 자,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하는 게 일반적 행동을 침해하는 거죠. 자, 일단 침해 결과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 하도 막 그 좀 심하게 하니까 이제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막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당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는데 그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그 서울시청이 있고 이제 서울광장 이렇게 있으면은 경찰 버스를 이렇게 이걸 쫙 불러서 여기 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뭐 예를 들어 광우병 집회라든지 이렇게 크게 서울광장 하려면 그때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진짜 들어갈 틈이 그 손가락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뺑 둘러는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손가락 들어갈 틈도 없이 이렇게 꽉 그 요 가로질러 가려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했어요. 자, 일반적 행 그러니까 행복 추구권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포함되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 행동을 아니할 자유도 포함되는 것에서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에요. 근데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 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는 서울 광장에서 여가 활동이나 문화 활동 거기서 나 이제 집회 말고 거기서 이렇게 문화 활동 하고 싶은데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내용을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로 착 해가지고 이제 통행 제지 행위에선 일반적 행동권 체매 여부가 문제된다. 그래서 그 광장 주변을 개별적으로 출입 통행하는 개인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포함되죠. 그다음에 차벽 설치 행위로 침해된 청구의 기본권은 거주 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죠. 거주 이전은 거기 거주지 체류지를 그 결정할 자유. 헌법 14조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돼요. 거주지 체류지를 결정할 자유를 거주 이전. 거주지는 사는 곳, 체류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무는 곳. 거기 지나가는 게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아닌 거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법익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재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다가 없어져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양합니다라는 내용을 내용이 배상 기재된 배상금 등의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을 하도록 어디에 규정했어요? 시행령.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유보 원칙 위반돼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요 헌재 판례에서는 법률 유보 원칙만 이렇게 침해했는데 제가 볼 땐 그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일단 헌재 판례는 요게 요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어떤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서 침해한다고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용합니다 라는 내용이 배상금 동의 제출하도록 요게 제 생각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도 위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헌재는 일단 법률 유보 원칙 위배돼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걸 침해한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의 단체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이제 사과 명령은 아니에요. 근데 법 위반 사실을 공표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의미의 이 사건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부분은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으로 법 위반을 단정. 이게 이제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명령 내려서 그걸 위반했다는 건 자기네 관할 사항이니까 할 수 있는데 법 위반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적합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명예 아까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그 시정명령 위반이 아니라 법 위반 사실 공표를 명하게 되면은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 그 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진술 거부권 침해 이제 뒤에서 이제 165페이지에 나와요. 진술 거부권 침해. 근데 뭐가 중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왜? 사업자 단체 법인은 양심의 자유 침해 주체될 수 없다는 자연인만이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그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것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명무진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침해,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침해. 요거를 딱그쓸수 있으면은 답안지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일명무진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양심의 자유 X, 제대열의 매매행위 금지. 일단 합헌인데, 선생님 제대열이 뭐예요? 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뒤져서 이제 찾아야죠. 이거 법 용어는 아니니까.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 제대열에는 골수와 마찬가지로 혈액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뿐만 아니라 연골, 뼈, 근육, 신경들 만드는 줄기세포가 들어있어 의학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된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래?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에 부적합한 제대열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위험성. 이거 막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열의 거래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혈을, 그러니까 유상으로 거래하는 걸, 유상으로 거래하는 건 매매죠. 그래서 저것만 금지하지, 제대를 활용한 치료 또는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8년도 수능 시험 계획위원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요. 자, 대학 수능 시험 문항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 이게 이제 사교육을 막기 위해서 이제 70%를 EBS에서 교재에서 하니까 EBS 교재를 많이 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혼자서 EBS 교재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EBS 교재가 너무 많아서 EBS 그 교재를 정리해주는 그 사설 학원이 또 엄청 이렇게 되는 문제. 아무튼 그래서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서 출제된다는 부분이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교사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내가 딴 교재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 그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여기서 출제하니까 내가 다른 교재로부터 이거 EBS 교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내 교육권이 침해된다. 에이, 니네는 그냥 그거 네가 생각한 그 계획에 따라 EBS 교재는 참고만 하고 당신이 생각한 그 교재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참고하는 부담을 질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상의 부담. 그래서 반드시 EBS 교재를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교사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자녀를 분 부모. 얘가 결정하는 거지, 부모가. 그러니까 성인까지는, 예를 들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수능 시험을 이제 보려고 하는 사람의 부모, 거기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성년에 이른 부모의 자녀 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는 허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년의 자녀를 둔 청구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사,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는 여기 이걸 다툴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2018년도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 경우는 교육을 통한, 중요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해?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제한되는 기본권. 뭐, 왜 그래? 내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뭐 저희 때,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수학은 뭐 정석을 많이 보는데, 학교에서 꼭 무슨 이상한 출판사에서 나온 랜딩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떤 교재 채택을 하면 이렇게 좀 랜딩비를 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이상한 출판사에 나온 수학 문제지만 보는 건데, 수업은 그걸로 하고 시험도 거기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다 정석을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완비된 형태의 정석으로 수학으로 공부하고 싶은 막 이런 거. 이거,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관하여 정석으로 좀 공부하겠다. 뭐 디딤돌로 공부. 그러니까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심판 대상 계획에 따라 제한된다. 즉,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내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한다. 제한되는 기본권 중요해요. 그래서 대상 계획이 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근데 그게
31조 1항에서 얘기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안한다고요. 자, 내가 무슨 교재로 공부할 건가? 이는 자신의 교육에 관한 스스로 결정할 권리,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하지만, 이게 31조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학교에서 봤잖아요. 능력이 어디 학교에 소속돼서 그걸 직접 제한한다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헌법 31조 1항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뭐?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제한되는 기본권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심판 대상 계획은 수능 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였다는 걸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 방법은 학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선택을 수능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침해성, 채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8년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